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오늘은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팀 와드로 진행이 됩니다. 예. 오랜만에 팀 와드. 아, 맨날 혼자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팀 와드 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저녁이라서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운동은 어설트 바이크 100칼로리를 타고 60개의 스커클린 135파운드로 진행을 하고 50개의 바 오버 버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페이싱일지 레터럴일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버피가 50개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파트너랑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스트 바 40개 또 번갈아 가면서 하겠죠. 그 다음 또 마지막에는 어설트 바이크 100칼로리 요렇게 끝나게 됩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뭐 파트너랑 해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혼자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재밌는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파트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운동을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운동 시간도 조금 늦게 시작했고 오늘 와드가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수업에 참여를 해서 이제 팀 와드로 해서 힘들지만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힘들게 운동한 것 같아요. 또 만족스럽게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결과가 만족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운동을 너무 깔끔하게 재밌게 해서 만족스러웠고요. 첫 번째 어설트 바이크를 당연히 힘들 줄 알고 천천히 탔습니다. 파트너랑 같이.
그리고 당연히 스컷 클린이 힘들 줄 알고 그렇게 탔는데 천천히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야금야금 다리를 힘들게 하더니 결국에는 스컷 클린을 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한 개씩 했습니다. 한 개씩. 파트너랑 한 개 하다가 제가 조금 그래도 회복이 조금 빨라서 두 개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한 개 하다가 또 한 번 두 개 하고 또 한 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 버피 같은 경우에는 바페이싱이 아니라 레터럴로 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레터럴로 해서 10개 마지막엔 5개 그리고 의외로 체스트 바 풀업이 쉬운 편에 속했어요. 그동안 이제 당기는 거를 많이 안 써서 팔 근력이 많이 보존된 상태에서 체스트 바 풀업을 해서 저는 원래라면 평소에는 버터플라이를 하는데 체력 소모가 엄청 높아서 그리고 최근에 어깨도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금 조심해서 키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어설트 바이크를 타는데 이게 만약에 한 명이 계속 타는 거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건데 다행히 팀으로 돼서 10칼로리씩 마지막도 그렇게 타고 무사히 끝을 냈습니다. 정말 제 전타임 사람들 운동하는 걸 보고 저 정도 힘들겠지? 이런 이 정도였어요. 막 공감은 그렇게 안 듣는데 역시나 해보니까 와,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수업 듣고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팀이 돼서 같이 운동을 하니까 오늘 또 훨씬 재미있고 알찬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8월도 다 지나가네요. 내일, 모레 그리고 토요일까지 지나면 8월이 이제 지나가고 9월이 다가오는데 8월 마무리 잘 하시면서 이제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